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. 뭐 아시겠지만요, 아미 여러분들만 볼 건데요 뭐. 아유, 고민되네. 웃기고 싶다 막. 그냥 그런 게 좋잖아요. 막 딱 편지 같은 거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. 그런 말이 뭐 있을까? 와주신 분들이 보고 웃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사람 얼굴 이런 거 진짜 잘 못 그리는데. 어? 석재형 전화 왔다. 예, 형님. 어, 형님 목소리 너무 오랜만에 듣습니다, 형님. 형, 다다음 주나 가려고 하는데 그럼 물에만 가져가면 돼? 그럼 뭐 사갈 건 없어요? 오케이, 알겠어요, 형. 호석이 형이랑 전화했어요? 잘했네. 형님, 저 영상 촬영하고 있었는데. 왜 제 자, 팬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, 형님. 안녕하세요, 팀입니다.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.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. 금방 나갈게요. 네, 형 이거 꼭 넣어달라고 할게요, 형. 알겠어요, 형. 오케이, 오케이. 밥 잘 챙겨 먹고 또 전화해요, 형님. 오케이. 아, 너무 웃기다. 자, 여러분들의 그립톡에 들어갈 겁니다. 들어왔나? 출첵! 오랜만에 방송 활동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와주실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,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작은 이벤트 같은 걸 또 준비한 거니까요. 당연히 이 모든 거는 여러분들의 응원에 미치지는 못합니다만은, 네, 이런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활동도 열심히 할 거니까, 네, 재밌게 같이 놀아보아요. 제발! 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가서 만날게요. 안녕. 지민입니다. 그때 그림 그리고 했던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저도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이렇게 포토카드 있고, 저 페이스에다가 저번에 이렇게 하트 그렸던 거 스티커도 이렇게 붙어 있네요. 출석카드입니다. 출석카드, 출첵. 그리고 이렇게 편지 모양이 있는데, 저번에 또 이 제가 그렸던 로고가 여기 있습니다. 뜯어보겠습니다. 뜯으면
안에 포토카드가 한 장 더 들어있고요. 이게 제가 그린 이렇게 손글씨가 이렇게 있습니다. 생각보다 잘했었네. 생각보다 잘했는데? 자, 이게 나왔는데요. 이 의문의 상자 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자에는 바로 제가 그렸던 그립톡이 들어있습니다. 제가 그렸었죠. 저를 그린 그림입니다. 짜만. 네, 그립톡이 들어있고요.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쓰시기에 좀 무난한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와, 오, 진짜 이쁘다. 이거는 엄청, 이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거, 이게 문진이라고 하는 건데, 책 이렇게 넘어갈 때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. 또 이렇게 예쁜 것도 들어있으니까요. 많이 써주세요. 이거는, 제일 탐나는데요. 이게 너무 이쁜데? 예. 네. 이렇게 해서, 제가 드릴 선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들, 방송 이제 시작할 텐데, 방송 오시면은 선물도 받을 수 있고, 또 저랑 같이 또 재밌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할 수 있으니까요.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곧 만나요. 안녕.